우리 식영이 형. 성시경 씨. 왜 입에서 소주 마시지? 1979년. 79년. 오, 나이 많네. 4월 17일. 4월 17일. 네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결혼이 가능한지. 결혼? 네. 지금 근데 뭔가 핑크빛 교류가 좀 있는데? 핑크빛 교류가 있다고요? 뭔가 맨날 외롭다 외롭다 방송에서 막 그러시잖아? 네. 근데 몰라, 실질적으로 외롭진 않으신 것 같아. 뭐 틀리면 씨 기도 가지 뭐. 근데 뭔가 실질적으로 외로움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냥 깜짝 발표를 하실 것 같아. 근데 내년, 후년 이 2년에 2년 안짝으로 해서 뭔가 홍기가 가득 차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몰라. 내 이 연인 상대, 연애 상대 이런 게 끊이지 않게 들어오는 분의 사주예요. 흔히 말해 사주 자체가 약간 한량에 어떻게 보면은 왜 카사노바 같은 사주가 조금은 있으셔. 흔히 말해 내가 이성,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조금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분이신데, 아, 이리 뭐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가?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되게 매너도 있고 뭔가 상대편을 대할 때 아, 그게 있네. 밀당의 귀재네. 아, 이분이? 들었다 놨다, 들었다 놨다, 이게 좀 있으셔. 분명히 잘 대해주는 것처럼 하지만, 흔히 말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맞춰주는 척 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끌고 가는 사람. 약간 그런 분의 사주셔. 근데 올해 내년 운이 좋아요? 홍기도 따라들면서, 아, 내년쯤에 지금 신곡 발표 계획은 없으시죠? 모르겠어요. 내년쯤에서 뭔가 곡이 좀 나오면은 그것 또한 음원에서 정말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요. 근데 이분이 지금 뭐에 트라우마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내가 걸리는지 음반 활동을 요즘 좀 안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뭔가 지금 본인이 한 번쯤 왜 틀을 깨고 한 발짝 걸어 나오면은 그게 승리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주춤주춤 거리시는 게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그것만 좀 잘 탈피하시고 나오시면 나는 다시 한번 내 본업으로서 정말 크게 대기를 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나와요. 근데 결혼은 2년 안쪽으로 해서 크게 들어있고 지금도 핑크빛 교류가 조금은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이 나와요. 열애를 하고 있다? 응. 연애까지 안 가더라도 썸이라도 타고 있다. 아, 근데 뭔가 넘나드는 사람이 있어. 빨리 결혼해야지. 뭐 없으면 뭐 산에 가지 뭐 난 또. 계룡산에서 봐요.